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한 역학농가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기도는 지난 13일 강원도 화천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인접 지역인 포천, 가평 등 경기 북부 역학농가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밀검사와 소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역학농가 6곳과 출입 차량 한 대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고, 발생농장 출하 도축장 역학농가에 대한 임상 예찰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입니다. 경기도는 경기 북부 양돈농가 예찰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파주와 연천 접경 지역 양돈농가 20곳에 대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환경검사를 11월 말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.